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5개, 6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이 제 파트 4이고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방법. 그럼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가? 이런 건데, 데이터 타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런 것이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플로 캐릭터 풀 혹은 또는 리스트 또는 투팔. 네. 이런 것을 베이직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베이직 타입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트럭처드 타입이라고 해요. 스트럭처드 타입. 구조적인 타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죠. 그죠? 이런 것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런 데이터 타입이 어떤 용도로 하스켈에서 정의되어 있고 사용되는지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타입 시너님은 여러분 봤었죠? 이거 뭐예요? 타입이라고 붙여 넣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이런 것, 그렇죠? 이런 걸로 이름만 바꿔 놓는 거예요. 이름만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다. 그럴 때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 시너님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쓰는 거예요. 이게 리스트죠. 그렇죠? 리스트 중에 안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가 캐릭터인 리스트죠. 이런 것들이 다 스트럭처드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그러니까 그냥 인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인트를 예를 들면은 for example int 그죠? 인트의 경우 중에서 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1, 뭐, 1, 2, 3, 4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인트가 할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인트와 인트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어디 있나요? 나누기. 이런 것이, 아니, 요 나누기 아니라 요 나누기입니다. 요 나누기. 요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이걸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를 지금부터 잘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요런 것을 오퍼레이션. 요런 것들을 밸류라고 그래요. 밸류. 그죠? 인트에서 1번. 밸류는 이러한 형태. 인트의 경우입니다. In the case of int에서 value는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operation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타입은, 그죠? 하나의 데이터 타입은 그 데이터 타입을 구성하는 밸류들과 이 밸류들끼리 서로 간에 할수 있는 놀이들. 그죠? 이 밸류들끼리만 할수 있는 놀이들. operation으로 서로 규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스켈의 어떤 원칙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abstract data type, 줄여서 AD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value와 operation. 어느 하나 주어진 데이터 타입의 value와 operation을 합쳐서 abstract data type이라고 부른다.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용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결국은 뭐예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느냐의 관건이에요. 그게 다예요. ADT. 양자역학이나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영어나 뭐 생물학이나 결국은 다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죠.